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인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감사. 이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라 그러죠. 정신과 의사도 그러고 심리학자도 그러고 그냥 사람들도 감사하고 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 그래요. 자꾸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이렇게 살면 자기가 병들지만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 좋다. 감사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우리 뇌가 리셋된다냐? 리셋. 예? 싹 뇌가 아주 병든 게다 없어진대잖아요. 감사함. 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목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그죠? 명령형이니까.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지금? 예? 여러분 오늘 1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한번 지그시 감으시고, 졸리면 이때 졸으면 돼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1년에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거 있는지,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거, 한 가지. 생각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 10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10가지만. 이 감사도 찾아야 돼요.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우리가.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진짜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나오고 이렇게 막 요새 막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프로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언어 속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감사, 감사. 나중에 보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어디 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감사해. 그래서 입에 이 감사란 말이 붙어 있어요. 감사, 감사.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 바울 선생님을 보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오늘 우리 좀 이렇게 이 골로새서 안에서만 좀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이제 다 강해를 자세하게 다 강해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한 장씩 강의한 거는 새벽 기도 때다 했기 때문에 뭐 5년 차 5번 돌아갔어요 벌써. 나 이제 요새는 신약을 이렇게 하나 강의하고 있는데 골로새서하고 디도서만 빼고는 제가 다 상세히 강의했습니다. 상세히. 준비를 많이 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좀 새벽 기도 준비한 게 아까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준비해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요 또. 아, 이렇게 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면은 내 진짜 밤새도록 성경 연구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저 장로님. 장로님은 맨날 같이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제 머릿속에 있는 신학과 성경을 다 빼먹으신 분이에요. 다 빼먹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골로새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끝나면은 골로새서를 좀 강의하려고 해요. 3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해요. 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찬양.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감사. 우리 성도님들 회중 찬송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래.
또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서라고 하는 짧은 서신 안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사하라는 말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특별히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감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언어의 이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죄의 천성이죠. 자꾸 말을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가만히 계속 불평불만하는 말, 남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관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은 완전히 병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회복돼야 돼요. 회복. 오늘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뭐예요? 감사.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요. 이 좀 이 골로새서 바깥에 한번 또 다른 서신 한번 좀 봅시다. 감옥에서 쓴 서신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 항상.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시작.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인생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실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져요. 육신도 건강해지고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그냥 여러분 삶이 행복해져요. 한번 여러분 불평불만 원망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 안에 병들어. 육신도 병들고 다 병들고 인생이 우울해져요. 감사하면 우울증도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그럼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뭐가? 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대부분이 다 감옥에서 쓴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입만 열면 감사라. 감사를 얘기했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환경이? 우리부터 언제 감사해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내 삶의 환경이 막 좋아지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바울 감사들은 다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다 썼어요. 감옥에서. 말이 감옥이지 그 고대 사회에 감옥에 갇혀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감사가 넘쳐. 이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당대 최고 학벌을 가진 학자,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유대교 학자래가지고 존경받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총독도 로마 시민권은. 재판도 나는 당신에게 재판 안 받겠어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돈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일하느라고 돌아다녔는데 환경이 좋은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다 매 맞고 돌 팔매질 당하고 감옥에 가고 자객들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쫓아댕기고 동족들에게 따돌림 왕따 당해서 미움받고 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못된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박대받고 쫓겨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시험의 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하여튼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읽어보면 여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사가 넘친 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환경에 바울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에 지배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저기 애기 언나요 언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럼 바울이 건강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건강? 우리 건강하면 감사하잖아요. 예? 건강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많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 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평생 병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건강 때문에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병자예요, 이 사람. 그럼 가정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죠. 게바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하러 댕긴다 그러죠. 자기는 그냥 혼자 다닌다 그래요. 혼자 다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는 것 같은데 베드로 바울은 혼자 다녔어요. 왜 바울은 혼자 했을까? 바울 소신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부인.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이 평생 독신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독신자. 그래서 막 설교해 독신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바울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교 학자이며 랍비가 장가를 가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갔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장가를 갔어요. 이 사람은. 그럼 부인은 어디 갔느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F.F. 브러스라고 하는 그 이제 다 고인이 됐지만 영국의 신학자는 바울의 부인이 어디 갔냐?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냥 예수님 복음 전으로 돌아다니니까 부인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김준홍 목사님. 청계천에 가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하고 목회하니까 사모님 도망가 버렸어요. 딴 데 갔어요. 애들 데리고 미국 가버렸어요. 그럼 나는 당신하고 못 산다로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한 분 있고 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이제 이분은 유대인 신학자 네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논문을 두 번이나 썼어요. 사도 바울은 젊어서 상처했다는 논문을 두 번이나 씁니다. 상처해서 일찍 혼자 돼서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믿고 싶어요. 후자. 사도 바울의 부인이 일찍 죽어가지고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일찍 죽었는데 떠나버렸든 하여튼 죽었든 아내가 없는데 가정적인 게 뭐래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자기의 무슨 건강이나 환경이나 가정의 무슨 행복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떤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감사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 감사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는가? 어느 정도 좀 배우려 그래. 첫째, 바울은 뭐가 감사했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아내는 먼저 사랑하는 아내 먼저 보내고 건강도 안 좋아 병이 있고 근데 뭐가 이렇게 감사해서 막 감사가 이렇게 넘칠까? 첫째는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큰 교회에 차갖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요 항상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진장 죄송스러운 원죄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때려 부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이 죄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기가 등등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환상 중에 찾아와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 예수님은 그냥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구나.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학자예요. 학자. 구약 전문가예요. 당대 최고의 구약 전문가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새롭게 해석해요. 그래서 쓴 서신들이 바울 서신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죠.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하잖아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묵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마음으로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바울 서신에게 다 나오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불편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깊은 성경적 신학적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깊이 큐티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더 묵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을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셨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연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도 오늘 밤에 나가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데 우주가 우주의 지름이 얼마인지도 지금 과학자들이 모르고 이 우주 안에 우리 지구가 있는 이 갤럭시 안에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수천억 개 있다르는데 그 갤럭시가 또 수천억 개 또 우주에 있다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수천억 개의 수천억 승인가요? 내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예? 뭐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로 보면 우리 지구는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억 개 은하계 또 수천억 개 먼지도 안 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게 어떨 때는 안 믿겨져요. 정말 그 하나님 딱 같은 놈한테 관심 가질까? 그것도 무슨 매일 죄 짓고 예? 하나님을 빠르게 살지도 못한 나한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깨달을 때에 그는 이것이 평생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외에 뭐 더 감사한 게 뭐 있어요? 이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다 부족한데 오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생각,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마귀 악한 영에게 쏘가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다니다가 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뭐 돈 좀 더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겠다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 뭘 그렇게 죄 만지는 피조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는데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 깊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니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대부분이 감옥에서 이루어져요. 감옥에서. 감옥에 있으니까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 예배 꼭 오셔가지고 공예배 설교 듣고 말씀 읽고 그렇게 묵상하세요. 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도대체 건강도 병들고 부인은 죽고 그런 환경도 안 좋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뭐가 이렇게 감사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 벌어지도 안 되는 자기, 그것도 하나님 옆에 죄만 짓고 살던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아멘. 바울이 뭐라, 내가 예수님께 감사한다래. 감사. 보통 여러분 나 너무나 감사해요. 올해 하나님 나 돈도 벌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차도 사게 해주시고요. 보통 우리 이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움직이고 보이는 곳에 감사의 원천을 두면 금방 쓰러져요. 그 사람 조금만 힘들어도 쓰러져. 마귀가 금방 쓰러뜨려요. 그 사람 이제는 근데도 많아요. 바울은 뭐가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인정해 줬는데 어떻게 인정해 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그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인정해 주셔서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주의 일할 때 게으르게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설교 때 자주 읽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아왔어요. 나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평생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아니 나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려면 한 인간으로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해야 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뭐 이 일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돈도 많이 생기고 뭐 투표해서 좀 표 좀 얻고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음을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자기를 다 희생해야 되는 일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격하고 그 귀한 일에 자기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아멘. 여기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여러분 누가 봉사하는지 아세요? 누가 봉사하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감사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 믿음이 다 다운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여러분 자신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잖아요.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럼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어야 돼. 감사. 오늘 여러분 주의 일할 때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 앞에 성가대 옷 입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찬 내가 이 입술이 더러운 자인데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되지. 예? 1년 52주 어떻게 이 숫자를 빠지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돼. 그 집에 가서 악보를 펴놓고 예? 집에 가서 자기 파트를 다 외우세요. 이런 수고를 해야 돼. 주일날 새벽에도 일어나서 다 악보를 외우세요. 안 보고 우리 선생님 딱 보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예? 지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 가사와 곡이 전부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제 설교보다 더 은혜 받아요. 나는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좀 찔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집사 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울처럼 감격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세 번째 사도바울이 뭘 그렇게 감사했냐면은 자기 우주에 벌어지도 안 되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셔서 자기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거기에 감사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 둘 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감옥에 있는데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예? 자기를 써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 예? 나 같은.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뭐가 또 감사해요. 이 모든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나가있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생각하니까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다 감사했느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믿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을 조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병들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 직장에선 나와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려갈 때도 있지만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고 꼬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더 큰 유익과 선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게 하세요. 직장에서 나오게 하세요. 때로는 병이 들게 하세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비록 내가 힘들지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선과 유익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랬죠. 신학교에 가면은 신론을 배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도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워 있지만은 지금 힘들어요. 저도 막 골이 아프고 우울증이 걸고 화가 막 나고 저는 이 안에 탁하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운동을 해봐서 굉장히 화가 나고 위태롭고 이런 게 다 보여요. 일반 사람들의 뭐 분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지금 아프지만은 이게 모든 부분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게 될 줄로 믿어요. 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벌어지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린 다 몰라 맨 처음에는.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만 가지고 술을 놓지 않습니까? 술을. 우리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술을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 술을 이렇게 놓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실이 뭐 딱딱 하는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다 놓고 보면은 멋진 공작 한 마리가 탁 공작 한 마리가. 아, 그때 뭘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이거 공작을 만들려고 이 술을 놓은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와 같아요. 맨 처음에 내 인생에 벌어지는 조각조각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 너무 힘들어요. 실패.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실패하게 하시지? 왜 내 직장에서 나오게 하시지? 왜 나 병들게 하시지? 왜 내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게 하시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지 나는 잘 몰라. 조각조각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거를 나중에 탁 그림이 완성되면 내 인생에 큰 공작을 하나님 만들어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할렐루야. 예? 이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죽음. 아니 목사님, 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은 끝인데 아니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아니 죽음은 끝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이 생에서만 다가니 이 땅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됐을 때예요. 1차 투옥. 바울이 두 번 투옥됩니다. 1차 투옥 때는 석방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돼요.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 투옥됐을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극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교인들이 고통당하는데 나 혼자 여기 편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가요. 로마로. 로마로 돌아가서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예요. 자, 바울은 여기서 알고 있어요. 이 겨울이 지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형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이 들어 사형선고 의사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주께서 디모데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 이제 죽어요. 죽는데 뭐가 감사해? 죽으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처럼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잖아. 이미 나는 이 땅에서 한 시간도 더 머물고 싶지 않고 빨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곳에.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뭐 이 하루하루 즐기고 세상을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맡긴 복음의 사역, 교회 사역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지. 내가 무슨 이 땅에서 뭐 인생을 즐기고, 우리들이 이 본받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즐기자. 놀러나 댕기고 그러지 말고. 예? 내가 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주님 품에 가게 됐잖아요. 주님. 천국으로, 내가 죽지만 순교할 거지만,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죽음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 하나님, 드디어 내가 이제 그렇게 원하던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받아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 자신을. 올해 2016년 감사한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올해 제 아내와 저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 아내가 이 브레스트 캔서에 2기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했어요. 3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 제일 힘들다는 거 하나 끝났습니다. 제일 힘들다는 거 한 살을 넘었죠. 항암 치료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누워있고 고통당하는 거 볼 때 저도 힘들고 우리 사람 제일 힘들겠죠. 저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다 힘들고 예? 힘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자꾸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물어보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범사에 감사하냐? 2016년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냐?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기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너는 감사하지도 않는 놈이 교인들한테 가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하라고 설교하는 그런 사기꾼 아니냐? 너는 어떠냐?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이런 말씀 주세요.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제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제가 즉시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에게 제 가족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찾으려고 수없이 기도했고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을 되새김질하고 제가 설교했던 수많은 설교를 다시 되새김질했습니다. 내가 설교했는데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고난이든 슬픔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하나님 너는 그렇게 여러 번 설교했는데 네가 진짜 감사하냐? 그렇게 저에게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고린도 후서 12장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이 감사의 사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아까 병에 걸려 있었다 그랬죠? 병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못된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무슨 사도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면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병이 걸려? 병이 걸렸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야. 그래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고. 그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선동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인 나에게 내가 무슨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댕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병에 걸리면 이 병 때문에 사역에 당장 방해를 받고 있고 지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고쳐주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1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쳐달라 할 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아플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시네요. 내 은혜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이 병 때문에 엄청난 힘든데 내가 내게 준 은혜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 사람 나중에 큰 벌을 받아요. 입조심을 해야 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에? 내 은혜가 내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이 했고, 체험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교만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약함을 주셨어요. 약함을. 약함.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네가 강해진다래요. 왜? 바울은 약했기 때문에, 자기 병이 있었기 때문에 늘 겸손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해. 왜? 기도하는 자는 강해져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약해져요. 영혼이 황폐화됩니다. 황폐화. 금방 황폐화 돼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그냥 황폐화 돼버려요. 영혼이. 설교를 해도 힘도 하나도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니까 바울은 더 강해져. 자기의 약함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울이 더 강해져. 더 강해져. 우리 집사람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이전에는 이 병 때문에 좀 부끄러워했는데, 이 병 때문에 좀 불평했는데, 이제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좀 힘들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고,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약함을 숨길 날을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강하게 하세요. 은혜의 통로예요. 자랑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약한데 강한 척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강하게 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지금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 안에도 힘들지만 이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뜻이 바울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또 병원에 입원하고 더 힘든 사람을 만나면서 저 입사람 위로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조금씩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그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일이 뭔지 내가 전체 그림을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제 아내도 확신하고 우리 아이들도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비록 힘들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유익됨이 있다는 거.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더니, 나 문제가 힘든데, 범사에 감사, 나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 이 감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오늘 오신 여기 성도 여러분, 힘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분도 있어요. 가족이 다 힘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도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또 결혼 때문에 또 힘든 분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 뒤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가 그까진 돈 몇 푼, 집 한 채, 사업 잘 되는 것 이런 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 같은 놈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이 우주의 미물도 안 되는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선한 뜻대로 인도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